자, 오늘은 믿거나 말거나 심리 테스트. 좀 무서운 걸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네모, 이 안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자, 보셨나요? 무엇이 보이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1번, 두 여성이 먼저 보였어요. 2번, 해골. 나 사실 해골이 먼저 보였어. 3번, 카드가 있었나요? 카드. 4번, 레이스.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 보이셨나요? 1, 2, 3, 4 중에 다시 한번 볼까요? 짠!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자, 여러분 눈에 먼저 들어온 게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두 여성이 먼저 보였다면요.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이래요. 친구에게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때로는 냉정한 조언자. 가족에게는 화가 나고 감정 기복이 높은 사람, 책임감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이 먼저 보인 사람은요, 매우 감성적인, 감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래요. 자, 두 번째, 해골. 해골이 먼저 보였다 한다면요, 먼저 여러분은 지인들한테 이런 것 같아요. 지인 감정적인 그 관계 깊이가 단계가 이렇게 갈수록 좀 깊어지는 거죠. 네, 합리적인 사람, 의견이 강화돼요. 네, 그리고 친구한테는 역동적이고 신비로움이 가득 찬 아무래도 어떤 그 역동이 있기 때문에 사교성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나 가족에게는 매우 내성적이고 안정적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면이 보인다. 자기가 의의가 강하고 자기가 강하고 주도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친구한테는 또 역동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근데 가까운 가족한테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해골이 좀 자기 생각, 자기의 강한 그런 스타일로 보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카드. 카드가 보였나요? 네, 아까 카드가 여러분 먼저 보였다면요. 어떻게 부끄러움을 좀 타지만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래요. 또 친구들한테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가족한테는 매우 예술적이면서 친하니까 그런가? 그런지 엉뚱한 면, 4차원적인 엉뚱한 면도 보인대요. 자, 그래서 카드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좀 신비로우면서도 창의성이 있는 와우 그런 스타일이시라는데요. 자, 4번, 혹시 레이스가 먼저 보였나요? 레이스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지인한테는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유머스럽게 하신대요. 친구들은 매우 미스터리하고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성격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가족들에겐 추진력이 있으면서 흥분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다혈질로 보인답니다. 네, 그래서 레이스이신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좋으셨다면 여러분 더 좋은 심리 테스트로 다가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2시의 힐링 스터디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요일 2시에 만나요.